사이즈 잡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하나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,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좋은 게 뭐냐면, 스파이더를 잡은 팔, 그러니까 정강이 쪽 발을 엉치 얹어서 상대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, 아무 다리나 빵 뻗으면 이게 옴플라타 걸려요. 자, 근데 걸릴 때 정강이 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쪽으로 차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계속 하고 있다가, 이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, 항상 옴플라타 걸 때 상대 몸과 밀착이 돼야 돼요. 이게 멀어질수록 회전할 때 상대랑 멀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바짝 붙어야 돼요. 항상 이렇게 있다가, 내가 왼 다리를 하고 싶다.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치를 대고 있어야 상대가 한번 움직여봐요. 네. 컨트롤을 보면 이렇게. 그러다가 정면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거, 이 왼발을 쓸 거면 살짝 몸을 틀면서 빵! 오. 자, 여기서 이제 다리가 유연한 사람들은 여기 상대, 잠깐 턱 좀 들어주세요. 이렇게. 이걸로 먼저 걸어 놓고 이렇게 돌아가요. 어려운 건 아닌데, 약간 이게 실용적입니다. 그래서 사실, 신 스파이더를 쓸 때, 주로 이제 더블 언더 쓰려는 애들한테 많이 이제 카운터로 치는 건데, 이렇게 해요. 제일 많지, 많이. 버틸 때. 그렇지. 한 다음에 버틀에 붙여야 돼, 버틀에. 지금 팔꿈치에 붙였잖아, 다리를. 자, 이 다리가 순간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접히면서, 그렇지, 빵. 어? 그렇지. 돌려야지. 그 다음에 여기다. 1차로 걸 수 있으면 다리가 안 유연해. 다리가 안 유연해. 돌아 그냥 돌아. 본인 다리 아파. 우리 무릎 나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다리가 유연해. 좀 짧다. 대부분 더블 언더 노리는 애들한테 많이 카운터를 씁니다.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다리 양옆으로 벌리다가 한쪽으로 몸을 비틀고 빵. 근데 자, 이제 다시 한번 포인트가 있죠. 지금 모든 동작이 엉덩이가 땅에 붙어서 그래.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거 엉덩이를 띄워서 해야 돼. 자 몸을 이렇게 하나 둘 셋. 엉덩이를 안 띄우면 문제관으로 상대방을 땡까 할 걸릴 수 있는데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라 몸을 살짝 든단 말이지. 다시 한번 엉덩이를 그래서 주짓수하는 사람들 엉덩이 예뻐야 됩니다. 안 예쁠 수가 없이 맨날 벌써부터 하지 말고 몸 틀고 차 올릴 때 차 올리면서 더 엉덩이 더 올려 할 수 있어 거의 다 올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엉덩이 빵 차 올려야 돼요.